아, 또 비까지 내려주네요. 어머, 되게 운치 있겠다. 진짜. 어? 누구 만나러 오셨나 보다. 아, 그런가? 오, 배경음악이 되게 좋은데? 아, 감각이 있어. 네, 여기는 제가 또 와 있는 곳은 또 카페입니다, 여러분, 카페. 이 카페에는 또 새로운 전복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카페에 전복 있어요? 전복 내장 커피 아니야? 쓰겠다, 그러면. 아, 놀라운 전복입니다. 카페에는 이제 전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전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진짜? 진짜 아니겠지? 진짜 인정도 주시겠어요? 내장 커피 이런 거 아니에요? 전복이 쓰겠다, 그러면. 약간 비릴 텐데. 자, 아. 뭐야? 뭐지? 아... 전복 내장 색깔 같은데? 여기 해초 라떼는. 예? 이 뭐라고요? 해초 라떼인데요. 해초 라떼. 여기 다시마, 톳 이런 거 해가지고 우유에 섞어서 만드는. 건강식이다. 건강식이다. 네. 무슨 맛이지? 무슨 맛? 근데 맛있진 않아.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표현을 못하겠어. 보리유. 아, 이거 아니. 아, 생각이 안 나. 이 맛을 찾게 된다. 맛을 찾게 되면서 다 먹어도 다 먹어. 좋다. 맛을 찾게 된다고. 근데 맛을 찾게 되면서 다 먹는데. 그러면 이게 몸에 좋아요, 진짜. 아니, 기분이 개운해. 예? 맛 표현보다는 기분이 좋으시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유명하다는 전복밥. 네. 맛있겠다. 저거는 이건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아, 틀도 전복 모양이고.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단짠. 무슨 파이 같은 느낌. 우와, 우와. 근데 너무 괜찮다. 와, 맛있겠다. 진짜 괜찮다. 저거는 해먹어보고 싶다, 진짜. 진짜. 그래, 사장님이 한 1년 연구하신 거죠? 카스테라, 카스테라인가 스콘 같은 거. 보세요, 먹으면 뭐라고 그러지? 식감도 있고. 그런 아, 뭐,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저기 죄송한데, 우윤아 씨랑 이정희 씨 둘 따로 좀 떼어놔주세요. 계속 옆에서 됐어. 아, 나 축구 중계 보는 것 같아. 미역기, 다시마, 톳 등. 아, 뒤에가 또 깨끗하고. 지금 먹은 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아, 보고 있어요, 우리 인나가 말이 좀 많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딱 붙어 있는 거 봐. 제대로 붙어 있어요. 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봐요. 완도의 전복이 왔는데 이런 걸 살렸어. 전복하고 제대로 붙어 있어. 이 드디어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 아니, 맛있다. 야, 빵 먹으면서도 입속에서 전복을 찾아다니네. 네. 좀 비싸겠다. 네, 지금 빵 하나에 5,500원씩 하고 있어요. 5,500원? 5,500원? 아, 전빵 하나에? 아. 이거는 5천원 하니까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 수제, 유기농 재료, 우리밀 가루, 유기농 설탕, 원유 버터 100%. 네. 아이고, 그 한의원이야, 한의원. 한의원.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 몸에 좋고, 전복에 원가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야 되네. 빵 위에 올려가지고 아, 팔아야겠다는 건 발상의 전환. 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저희 다 특허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경규 씨는 아는 거예요. 이경규 씨는 되게 흉내 잘 내시는데. 안 낼게요, 안 낼게요. 난 밑에 깔면 되지 뭐. 밑에 깔어? 호떡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호떡은 또 궁금하네. 아, 여기 있네. 그건 또 한 12,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얼마 받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당황하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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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아, 여기서 뵈니. 이은규 선생님이 나오는 거 꼬꼬덮밥 먹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로요. 꼬꼬덮밥 진짜 맛있어. 꼬꼬밥. 여기. 네. 야. 이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이거 봐라. 실제예요. 전혀 설정 없이. 진짜? 이거 뭐예요? 어머, 마장면이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사진 하나 찍죠? 네, 사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순수하고 이쁘시다. 반도덕다. 반도덕 최고. 전부 호떡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이게 시식을 해볼까 하고. 아, 그러셨어요? 맛을 좀 볼까 하고 왔어요. 아유. 하나 얼마나 합니까? 전복이 들어가 있는 것은 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조금 넣나 보다, 전복을. 조금 넣나 봐. 반죽자체 해조류를 넣으셨구나. 와, 괜찮죠? 많이 들어간다. 오, 한 마리 들어가는 것 같아. 많이 들어가는데? 어, 그러니까. 어, 많이 들어가네. 어, 치즈. 오, 맛있겠다. 저렇게 실한데? 어, 2,000원 괜찮다. 어, 우리가 이거 개발할걸. 어머, 저건 너무 건강하고 맛있겠다. 우와. 1등. 와. 어, 맛있겠다. 와. 어머, 진짜 맛있겠다. 아, 또 여기서 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전복이 들어가 있고 회조리는 미역기, 턱, 다시마. 와, 진짜 맛있겠다. 건강식. 미역기, 네. 턱, 다시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부 토하고 미역. 네. 이런 거 많이 넣더라고요. 네. 네. 아,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네. 어, 야, 이거 보니까 괜히 군침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어, 갑자기 벽 떨어졌네. 넣었다. 이거 전부 전복. 전복 차례. 진짜 실하게 넣어주시네요. 세상, 살다. 달달한 전복은 또 처음 먹어보네. 진짜? 전복하고 설탕하고 치즈하고 어울리니까 아이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 이거. 그러니까 전복, 설탕, 치즈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 영양 간식이다. 전복 빵에, 전복 호떡에 전복을 아주 다양하게 이용해가지고